삼척시가 해경 인재개발원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. 삼척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최근 해양경찰교육원이 해경 인재개발원 1차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삼척을 포함해 충남 당진시와 보령시가 선정됐습니다. 해양경찰교육원은 1차 선정된 지자체 세 곳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올 연말까지 해경 인재개발원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 해경 인재개발원은 2027년까지 1,700억 원이 투입돼 건립될 예정으로 상주 직원 200명에 연간 교육 인원은 7,000명으로 예상됩니다.